그렇지 않아요. 안 선생님 눈이 얼마나 맑고 순한데요. 그런 눈으로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먹어. 왜? 살쪄. 그럼 엄마는 저녁 먹고 왔으면서 왜 또 먹어? 거기 모인 손님들 신경 쓰느라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먹고 나가줘. 응. 딱 한 개만 더 찍고? 아, 안 돼. 네 입만 입이냐? 엄마도 먹고 살아야 돼. 가, 얼른. 배고파 죽겠어. 가. 내일도 만봉이 아저씨한테 떡볶이 해달라고 해야지. 이따 꾸자. 네. 나야. 뭐하니? 떡볶이 먹고 있어. 왜? 아니 그냥 고마워서. 뭐가? 나 오늘 네가 안 나올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됐어. 그리고 나 너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어. 해봐. 내가 혼인식 끝나면 너희 집 들어가서 같이 살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결혼해도 너희 집은 안 들어갈 거야. 괜히 나 때문에 아파트 얻어나갈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또 엉뚱한 소리야? 오빠는 들어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빠는 내가 설득할 거야. 괜히 나 때문에 너랑 혜경이가 불편해지는 건 나도 싫어. 명색이 새엄마라는 존재가 혜경이 앞에서 갓난에 기저귀 채우는 꼴 보이기도 싫고 어쨌든 난 너희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내 꼴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오겠다 그거지? 옥자야, 너 자꾸 그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뭐가 마음에 없는 소리야? 네가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난 네가 싫지가 않아. 오늘 우리 엄마 짐을 푸는데 거기서 네 벙어리 장갑 한 짝이 나왔어. 벙어리 장갑? 나 너무 눈물이 나서 울었어. 지금도 왼손에 그 장갑 끼고 있고. 울긴 왜 울어? 눈 내리던 날 장갑이 없었던 나한테 책가방 들 때 손시렵다고 네가 한 짝씩 끼자고 해서 끼었던 장갑인데 너한테 돌려주지 않고 집에까지 끼고 왔었나 봐. 난 너랑 그렇게 평생 사이좋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장갑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 됐어. 기억도 안 나. 그만 얘기하고 끊어. 나도 운동 좀 하려고. 헌칙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돼. 알았어. 난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먼저 내려가 봐야 돼요. 완시경이랑 같이 운동하세요. 네. 형, 나 먼저 내려간다. 이따 보자.
잘 추네. 내가 폼은 만봉이한테 조금 밀리는데 펀치는 만봉이도 나 못 따라와. 누구든지 제대로 한 방만 걸리면 죽지. 허리만 돌리라고 들었어, 만봉이한테. 저 완식이 아저씨 앞에서 궁디 돌리고 있는 가시나는 누구야? 수진이 언니, 언니도 알잖아. 둘이 친해? 모르겠어. 어머, 언니! 그만하고 좀 비켜봐. 왜요? 자기는 저기 가서 예린이하고 같이 해. 난 완식 씨하고 얘기할 게 좀 있어. 언니, 우리 저기 가서 우리끼리 딴 거 하자. 응, 그래. 고개 들어! 왜? 요즘 왜 내만 보면 실실 피해? 어? 나를 단념한 거야? 포기한 거야? 지금 자기 능력으로는 19평 아파트 구입은 도저히 안 되겠지? 안 되지. 그러면 전세 얻을 능력은 있는 거야? 그것도 힘들어. 아니 어떻게 전세금도 없으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 미안해. 미순 씨가 포기하라면 포기할게. 포기하고 다른 가시나 만나서 아까 명키로 궁디같이 흔들랐고. 그건 아니야. 일단 나도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 포기는 하지 마. 바쁘실 텐데 여기 뭐하러 오세요? 그래도 한 번은 들여다봐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왔다. 건강은 어떠세요? 난 아무 이상 없고 다 좋아. 건강은 네가 문제지. 저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건강은 걱정 없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네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넌 초범이고 또 자진해서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높대. 앞으로 길어야 한 달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광화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저 눈빛. 한번 실수는 저질렀지만 사익감으로는 괜찮은 놈 아닙니까? 어떡할까요? 혜경이랑 다시 한번 엮어볼까요?